저요, 저라고요. 내가 내일 트윈치 리처 보여줄까? 저 이번 결산 봤는데 누적 포인트가 4,500만이더라고요. 내 4천만 포인트 어디 갔어? 나는 너무 믿어서 그래. 왜 그렇게 나를 믿었어? 저는요, 시청자로서 시청한 시간이 5,369시간. 근데 아마 이게 제 거를 봐서 그런 것 같아요. 제 거. 시청일수가 297일. 그 다음에 4만 포인트. 채팅 2,393. 이것도 솔직히 내 방송에다가 다친 것 같아. 그 다음에 인기 이모티콘이 은돌이랑 역병냥이. 그 다음에 은돌 선프랑 대보밍. 그 다음에 놀래는 거. 이렇게 제가 가장 많이 사용을 했네요. 그 다음이 정기구독권 선물이 161개. 내가 161개를 여러분들한테 나눠줬나봐요. 오늘 2,000분이 넘었어요. 그래서 원래 치킨 기프티콘 10개였지만 참여 인원이 2,000명 이상 달성 시 구독권 100개 선물이랑 이제 치킨 10개 추가. 이거는 이제 구독자 전용입니다. 되는 거 아닌가? 어 뭐야? 바로 되네? 많이 웃었습니다. 새로운 기록을 달성했죠. 에드닝에 빠져버렸고요. 에드닝이 나의 뭔가 대표가 돼 있네? 나 왜 에드닝이 이렇게 막 대표로 돼 있는 거지? 나 잘 모르겠네? 지금까지 에드링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즐거우셨죠? 잘 쉬세요. 오늘 깨서 너무 다행이에요. 진짜 다른 거 보지 말고 저의 그 저조차도 경악스러운 방송 시간을 보실래요? 15시간 56분 15시간 54분 15시간 58분 16시간 58분. 그 전에 이 정도까지 내가 한 적은 없었어. 진짜 이 역대급입니다. 진짜 유저 여러분이 있기에 트위치가 존재합니다. 생방송 272? 이게 272일을 켰다는 거야? 아 365일 중에 272일밖에 방송을 안 했다고? 아 272번 켰다는 뜻이라고? 시청한 시간이 1272만인 걸로 봐서는 이건 여러분들이 봐주신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만든 클립이 6만개, 최고 CCV가 2만. 2만이면 이게 뭐 내가 시청자가 2만 명이 나왔다 막 약간 이런 뜻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? 아 16,786명이 저의 올해 가장. 내가 근데 뭐 할 때 이렇게 많이 봤어요? 내가 16,786명이 본 게 언제야? 나 몰라. 모르겠어 언제. 아 롤 때 내가 이렇게 많이 봤다고? 응? 밤은 길어. 누나 해뜨겠는데? 누나 밤은 길어 할 때마다 약간 섬찟해. 그 다음에 여러분의 커뮤니티도 함께 성장. 야 김전일은 작년이야 바보야. 너 올해랑 작년이랑 비교 저기 어? 저기 할 만큼 벌써 그렇게 망가져버린 거야 트위치에? 여러분의 커뮤니티도 함께 성장했어요. 새로운 정기 구독자가 2,891명, 새로운 팔로워가 4만명, 채널 포인트 20억 플러스, 채팅 메시지가 1738만. 그 다음에 아니 나는 여기서 진짜 놀란 게 뭔지 알아? 하트? 솔직히 사람들 많이 사용하죠. 빠빠 많이 사용하지. 근데 그 다음에 많이 사용한 게 옴니아라는 게. 이게 여러분 그리고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잖아. 저게 진짜 올해 막 6월 이후에 생긴 거거든요? 롤 할 때니까? 7월 막 이때쯤? 근데 저게 저렇게 많이 쓰였다는 게 신기했어.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거는 역병냥이가 생각보다 좀 많이 쓰인다는 거? 정기 구독권 선물이 1,675개 무려. 야. 봄냐 다른 방에서 진짜 많이 보입니다. 아 다른 방에서도 쓰는 게 포함인 거구나. 다른 방송에서 쓰여서 그런 거네. 그 다음 저의 인기 카테고리는 롤, 저챗, 와우, 에드닝. 에드닝을 내가 이렇게 저기 했었던가? 라는 생각이 좀 약간 드네. 롤 카테고리를 주제로 아주 활발하게 방송을 진행하셨네요. 이 카테고리는 올해 스트리머님의 최고 인기 카테고리로 선정되었어요. 활약에 감사합니다. 아무튼 되게 신기합니다. 신기해요. 놀악기 세범추. 이번 연에는 좀 놀악기였지. 아무튼 열심히 해가지고 내년에도 또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. 루루핀 루루빵님 혹시 시간 되실 때 스팀 연말정산도 한번 봐주실 수 있나요? 그거는 어디서 봐요?
여기저기 데이터가 모이는 곳들에서 모두 연말 결산을 하네요. 아, 이거 뭐 제가 하는 건가요? 아, 스팀을 켜면은 스팀 연말 결산. 세보님의 2022년 스팀을 돌아보기. 주요 기록들을 살펴보세요. VR 제시 플레이 비율이 너 46번을 껐다 켰다고? 거짓말이야! 거짓말이야! 이번 년에 스팀으로만 한 게임이 103개, 그 다음에 새로운 게임이 89개, 그 다음에 데모 버전이 5개, 그 다음에 VR 채시 46시간, 그 다음에 GTA 5가 내가 16시간밖에 안 했다고? 그럴 리가 없을 텐데? 되게 오래 했을 텐데? 아, 16번 킨 거구나. 나의 기록. 778개의 도전 과제를 달성했습니다. 평균은 21개. 잠깐만요. 평균적으로 보통 21개를 달성하는데 내가 778개를 했다고? 그 다음에 103개의 게임을 플레이했습니다. 평균은 5개고요. 최장 연속 플레이는 13일입니다. 이거 왠지 위쳐일 것 같기도 하고. 평균은 9일이라고 하네요. 2022년 출시작을 플레이한 비율이 63%네요. 신작을 좀 많이 가져왔네. 17%는 보통 일반인 분들이 신작을 할 때 17%인데 내가 63%였네. 장르로 보는 게임 취향은요. 야, 짱융 뭐야 이거. 야, 공룡이 있을 수가 있어? 딥뉴포사우루스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목도리 도마뱀 같은 특성을 갖고 있어요. 목도리가 있으면 화가 나면 빵! 하고 촥 나온답니다. 월별 플레이 시간은 다크소울이 69%, 나머지는 오 뭐가 많아가지고 신기하다. 여기 게임만 봐도 여러분 싹 다 인디게임들이네, 그죠? 근데 7, 8월에는 내가 별로 안 하긴 했어. 왜냐면은 저때 그거였을 거거든. 올해 플레이한 게임을 둘러보기. 제가 했었던 게임들 목록이 요렇게 나오고 있네요. 신기하다. 이런 거를 막 이렇게 해주시다니. 배드엔딩 극장 너무 재밌었고, 엔도 뭐 그럭저럭 할만했어. 뭐 진짜 많다. 뭐 얘기하자면 너무 길고 아주아주 재미있었습니다. 짝짝짝짝. 좋았어요. 좋았어요. 신기하다. 근데 생각보다 막 그렇게 많이 한 건 아니네. 이번 연회가 아마 지금까지 중에서는 조금 게임 횟수가 적지 않을까 제 예측입니다. 왜냐면은 이제 그 롤 프로젝트 때문에 긍정한 김판다님 감사합니다. 고마워요. 만약에 이번 연에 롤 프로젝트를 하게 된다면 이름을 롤 프로젝트를 하지 말고 롤 운동회로